한글날을 맞아 교회 용어의 사용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. 익숙하게 써왔지만 잘못된 표현들이 많았는데요.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가 베트남 선교 30주년을 기념한 선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인근 나라에 대한 선교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. 한국교회연합이 2019 신임 교단장과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.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.